LG전자가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원자재 가격 안정화와 프리미엄 가전 판매 확대로 올해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LG전자의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2.6% 감소한 20조 4,178억 원, 영업이익은 22.9% 감소한 1조 4,97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역대 1분기 실적 가운데 매출액은 두 번째, 영업이익은 세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LG전자는 2009년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처음으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추월하게 됐습니다. 이는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수요 둔화에도 월음을 선제 운영하며 사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사업 성과로 가시화된 결과입니다.